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9일 신의 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오행 상생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울신이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이 신은 맵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금은 재련하는 금이지만 신금은 타고난, 굉장히 날카로운, 또 섬세한, 또 조금 더 차가운 글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오행 상생표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 순서대로 상생을 합니다. 그럼 천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토는 편인이고요. 지금 현재 기묘월이죠. 그리고 경금은 겁재라고 합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가 비어있는 이 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자시부터 해시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신금 입장에서 해자축의 자, 그리고 해자축의 묘, 해자축의 자, 그리고 임묘진, 그리고 해자축의 해죠. 네, 이렇게 신금 입장에서의 환경을 또 적어볼 수 있겠는데요. 신금은 경금과는 반대 운동을 하는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여기 좀 적어볼게요. 경금이 가을에 가장 왕성한 글자란 말이죠. 그러면 장생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장생지는 이제 자라는 부분인데 여름에 자라게 돼요. 여름 글자는 사오미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오미의 사에서 장생지가 되고, 죽을 사, 장생과 사는 서로 반대거든요. 여름에 태어나서 가을에 가장 왕성하고 겨울 해자축에서 병사묘의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 겨울은 해자축이니까 자수의 역할에서 사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신금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장생지와 사지가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즉 신금일 때는 지금 이 경금의 사지가 장생지로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장생지로 있었던 사오미의 사화가 바로 사지가 됩니다. 즉 여기 경자년의 이 자는 바로 신금 입장에서는 장생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경금에서는 이렇게 여름에서부터 위의 방향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부분이고, 이 신금은 이렇게 음간이라서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거는 칠판이 좁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지울게요. 쓱쓱쓱쓱 지우겠습니다. 전자칠판이라 예, 좀 편한 것도 있어요. 자, 다 지웠습니다. 다시 보면 여기 자가 장생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묘월의 신의 일이잖아요, 오늘. 그럼 해수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목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묘진의 묘예요. 인묘진의 묘. 여기서는 이제 봄인데 바로 절지가 돼요. 자, 제가 육친을 적지 않았는데 육친도 마저 적어볼게요. 원래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이 자수는 식상에서 식신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인묘진의 묘는 바로 재성이죠. 현재라고 적고요. 그리고 해수. 해수는 식상의 자리에서 상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오늘의 또 에너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장생지와 절지와 목욕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시부터 해시까지 또 시간은 또 돌아가겠죠. 오늘은 신금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리한 날은 아닙니다. 즉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을 나라고 하고 악을 상대편으로 보자면 상대편과 이 세상 우주의 흐름이 악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이기기 어려워요. 악이 이깁니다. 즉 주변 환경에 내가 휩쓸린다는 이야기고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이
나의 에고보다 더 큽니다. 그럼 휩쓸려 간다는 이야기겠죠.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바라고 있는 뒤집어진 세상은 오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큰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큰 방향이 머리를 바꾸겠습니다. 잠깐 녹화가 끊겼습니다. 그 메신저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다시 지금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큰 방향성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끊겼어요. 이 큰 방향이라는 것은 금전의 방향일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수가 그리고 이 임묘진의 묘, 묘는 봄의 기운, 생명력이 가장 만개한 환경이고 이 해수라는 것은 초겨울이 들어와서 만물의 생장을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즉 해수가 이 묘를 봤을 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글자라고 봐지거든요. 오늘 더군다나 신금이, 이 신금이 머리를 틀고 있는 날인데 신금은 날카로운 칼이라서 사건 사고를 또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사건 사고인데 큰 조직이라든가 어떤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엄청 큰 계획들, 개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큰 조직이나 큰 집단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 오늘 시행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는 날이죠. 냉기의 시작입니다. 냉기는 차가운 거죠. 빙하기의 시작이고요. 네,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갑목일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는 이 해수가 장생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인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인력이 오늘 보충이 들어오고 그리고 충원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갑목일간 분인데 오늘 옆에 동료 의사나 동료 간호사가 새로 투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굉장히 긍정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어올 수가 있고 주변의 평가 역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무기력해지고 또 실적도 떨어지고 또 업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날입니다. 우울해질 수 있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주변에 을목일간분들이 계신 다른 일간분들께서는 좀 오늘 을목일간분들을 챙겨주셔야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병화분들께서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동운이 오늘 방해를 받아서 막히게 됩니다. 오늘 이동이 막힙니다. 이동이 안 됩니다. 또 크게 돈을 쓰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어떤 수입이 들어와서 그 지출을 수입으로 덮게 됩니다. 그만큼의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갑자기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11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아니면 10만 원을 벌게 되거나 9만 원을 벌지는 않아요. 10만 원을 썼는데 10만 원을 벌거나 11만 원을 벌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그만큼의 수입이 예정되거나 들어오게 됩니다. 또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 중인 싱글 남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이별운이 들어옵니다. 다시 또 사귈 수 있겠죠. 이별운이 어쨌든 오늘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일탈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의미가 좀 정확하겠네요.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고요. 정화분들은 좀 예민해질 수 있고 평상시보다 건망증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거죠. 업무에서 실수도 좀 잦고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병화의 기운을 빌어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인데 상관이 크게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새로운 일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시거나 구상을 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무토분들이 사장님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큰 사업을 한다거나 이건 관계없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사장님인 경우에 직원을 내보내게 될 수 있는 날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을 좀 줄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을 내보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부토분들은 정리를 한다거나 자른다거나 이런 칼질이 병행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만큼 나의 실적, 실력, 재능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실력이나 재능이 빛을 잃는다는 뜻은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오늘만큼은 이 실력의 평균치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평상시 잘하던 사람도 오늘 갑자기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바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탁 하고 치고 올라오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경검을 보겠습니다. 경검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봐야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계속 힘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죠. 신금분들은. 그래서 이제 비견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자분들께서 상당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날입니다. 오늘 계속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마음이 그분들을 향한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뢰가 깨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꽁꽁이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알리바이를 둘러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의 날도 굉장히 서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신금분들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이라던가, 또 미팅이라던가, 또 회의를 잡는다거나, 어떤 물건의 실질적인 거래를 하시게 된다거나, 큰 일처리 등을 몰아서 좀 해낼 수가 있는 날이 돼요. 큰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오늘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의지대로 일처리를 탁탁탁탁 할 수 있게 되는 하루가 되고요.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일처리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의견 충돌이라는 게 언사, 언행까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본인과 사람들 사이에 골이 생깁니다. 이 골이 가벼운 골은 아니에요. 깊은 골이에요. 잘못하면 서로 영영 찢어질 수도 있는 골이 될 것 같거든요.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뜻은 내 의견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좀 양보를 하시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피력하지 마시고 조금 눌러서 부드럽게 관철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너무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늘 개수분들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시각각 오늘 좀 변합니다. 상황 자체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화요일에 제가 아마 낮방송으로 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살짝 공지 좀 드릴게요. 지금 3월 월별 운세는 제가 타로로 진행을 했었는데, 4월달 운세는 그냥 일주가 아니라 일간별로 해서 간단하게 실시간 방송으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 천간에 대해서, 다음 그 4월달이 경진월일 거예요. 그 경진월 운세를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할 거라서 미리 공지 올렸고요. 시간 맞는 분들은 놀러와 주십시오. 개인 상담을 하지 않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새빵 매니저 분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름 지나서 제가 사주 온라인 강의 또 4월달 반 모집 공고 올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재생 목록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다른 영상들도 한번 클릭해서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